자, 36번 한번 봅시다. 자, 풀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 자, 이제 흐름상 적절한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로 나온 건데, 자, 이렇게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것, 즉 빼기 문제, 이렇게 빼는 문제, 아니면 흐름상 적절한 것을 어디에 들어갈지 적절한 곳에 넣어 보시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흐름상 문제인데, 쉽다 어렵다? 나름 어렵다, 그지?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주제를 최대한 압축을 해서, 아,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 주로 이제 어떤 핵심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를 판단을 해서, 아, 이거하고 무관한 문장 이런 거는 빼면 되는 거야. 자, 무관한 문장은, 자, 봅시다. 쭉 볼 적에 되게 핵심어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읽으면, 자, 어떤 말이 많이 들어온다? 마케팅. 그렇지, 눈에 들어와. 내가 딱 봐도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말이 두 번 이상 나오네. 적어도 두 번 눈에 확 들어왔어, 그지? 그럼 이 글은 일단 뭐냐? 마케팅에 관한 글이지. 그런데 이건 주제가 아닌 거야. 소재가 마케팅인 거지. 그럼 뭐야? 마케팅이 오늘날 뭐 꼭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든지, 주제는. 아니면은 마케팅으로 인해서 뭐 너무나 많은 그 뭐 노이즈가 생기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주제란 말이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하면서 봅시다. 자, 마케팅 매니지먼트는 요건 관심 있는, 걱정하는, 관련 있는 이런 뜻이야. concern about 하면은 걱정하다, 근심하다고, concern with는 뭐와 관련 있다 이 말이지. 자, 1번 단어 시험을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는 with 뒤에도 with 이렇게 해서 be concerned with 뭐와 관련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not only but also 두 개 병렬로 연결했어. 자, 그래서 이거와 이거에 관련이 있다. 자, 마케팅 관련이라는 것은 이거와 이거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는 수요를 찾아서 그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지. 수요가 증가되면 어떻게 돼? 그렇지, 매출이 느는 거야, 사람이 찾으면. 또 두 번째로 뭐,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심지어는 줄이는 것. 여기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 있어야 돼. 마케팅은 뭐 하자는 거야? 늘리자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뭐래? 줄이는 거라고 그랬어. 마케팅은 늘리는 것도 관련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줄이는 것도 관련이 있다. 마케팅에서 뭘 줄여야 돼. 특이하다, 그지? 자, 그런 얘기를 썼어. 보통 이렇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면 뭘 더 중요시 여기려고 이 사람은 말한다? 뒤에 것인 거야. 그래서 뭔가 줄이는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던지시면 돼. 여기에는 왜 ing가 왔을까? 뭐가? 그렇지, 전치사라서. 이것도 다 전치사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긴 연결사, 여기도 연결사가 들어가 있다, 그지? 자, 2번은 연결사가 뭔지,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연결사는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두 개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체적인 게 아니라 앞문장, 뒷문장이 어떤 관계가,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이거 뭐야? 이거 뭐 올르르인데, 많은 이뭐 울루루, 에어스 락을 울루루라고 불리나 봐. 여기에는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 거기에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이것은 뭐 돌멩이나 돌상 같은 건가 봐. 올라가려고나. 자, 여기에 왜 ing가 붙었을까? 3번. 그리고 자, 이 국립공원인데, 노스 퀸즐랜드에 있는 국립공원은 to 이렇게 되었다 그랬어. 자, 그럼 뒤에는 어떤 말이 와야 되겠어? 거기에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가 있는 뭐 공원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너무 어떻게 되겠어? 관광 시즌에 너무 어떻게 된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 뭐 이런 말이지. 이거는 붐비느냐, crowded. 이거는 삭막한, 버려진 이런 말이야. deserted, deserted가 버리다니까.
자, 그렇게 된다. 두 문장짜리지. 자, 요거는 왜 ing다? 자, 왜 ing다? 요걸 수식해주니까 준동사를 써야겠지. 그래서 뭐 to를 쓰든 현재분사를 쓰든 해야 되는데 현재분사를 써. 원하는 towards. 자, 이 두 문장은 어떤 관계 같아? 예시. 왜 예시인 것 같아? 준비는 걸 어떻게 했다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마케팅은 이렇게 뭐가 나왔어?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잖아. 사람 이름, 도시 이름, 건물 이름, 구체적인 장소 이름이 나오면 뭐 이건 예시지. 그래서 마케팅은 뭔가 늘리거나 줄이는 거와 관련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곳은 이렇게 붐빈다. 괜찮은 것 같아. 자, 일단 예를 들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그래, 그래서 그리고 전력회사지. 전력회사는 가끔씩 have trouble. 어, 여기는 왜 ing지? 네 번째. 수고야. 원래는 have trouble in ing. 전치사 ing인데 이게 생략이 된 거야.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have a problem. have a problem. have difficulty. problem이나 difficulty. 이런 말 써도 똑같아. 이거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 자, 이건 뭐야? 피크니까 성수기 같은 막 많이 쓰는 사용 기간 동안에 period 기간이지 사용이지. 그런데 뭐를 피크로 쓰는 기간이겠어? 전력이지. 그 동안에 수요를 이건 뭐야? 충족시키다지.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가끔씩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전기가 좀 딸린다. 이런 또는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좀 다른 경우인데 뭐야? excess가 초과지, 그지? 초과, 그지?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deficit 이런 말 썼다. 부족, 결핍 이런 말 썼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지? 이렇게 초과 전력이 초과 수요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로 되어지는 마케팅 태스크, 마케팅 그 태스크가 있는데 일명 디마케팅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툴을 어떻게 해석할까? 뭐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럴 때 보통 이거를 안 써도 될까? 안 써도 돼.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주어, 동사, 투 부정, 보통 비동사가 그러면 여기다 투 부정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동사만 쓰기도 해. 이때는 투가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뭐는 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수요가 딸릴 때 디마케팅이라는 게 불리는 이런 마케팅은 뭐하는 거겠어? 수요를 늘리는 거겠어? 줄이는 거겠어? 줄이는 거다. temporarily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디마케팅의 목표는 not 있네. 자, not only인지 not only인지 아니면은 not인지 잘 보라고. not only but also인지 not a but b인지 잘 보라는 말이야. 여기에 only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구조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A뿐만 아니라 B다 해서 A도 동그라미, 뒤에는 더 큰 동그라미란 뜻이야. 이거는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 only를 쓴 거는 빼도 되는데 단지 B일 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마케팅의 aim, 목표는 완전히 수요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고 있어? 관광지? 문 닫는 거잖아. 단지 뭐만 하는 거다? 줄이거나 shift 이동, 변천, 바꾸는 거다. 다른 시간대로 하는 거지. 여기서 is은 뭘 가르칠까? 5번? 그렇지. 단수니까 항상 대명사는 그 문장이나 그 앞에 찾으면 되지. 그리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거다 하는 거야. 그 수요를 다른 시간대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다른 제품으로 바꾸든지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를? 이시 먼지. 어? 이시 먼지.
자, 이승마다 대명사는 그 문장이나 그 앞에서 되겠지. 그런 힌트와 두 번째로는 해석을 했을 때 이게 뭘까를 유출해야 되겠지. 그랬을 때 뭐를 다른 시간대와 다른 제품으로 바꿀까? 쭉 명사 중에서 단수인 거 찾아보면 얘도 명사 단수, 얘도 명사 단수 이 정도다. 그러면 마케팅을 이걸로 바꾸는 걸까? 수요를 이걸로 바꾸는 걸까?를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수요를 이런 걸로 바꾼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연결사 들어가고 마케팅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다 읽고 정리를 하면은 뭐 너무 늦지. 그러면 항상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럼 주제는 뭘까? 그걸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마케팅은 수요를 늘리기도 하지만 그 수요를 줄이기도 한다 라고 주제를 잡았다고 쳐보자. 이렇게. 자, 이건 몇 점짜리일까? 자, 생각을 해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란 말이야.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안 나와? 수요를 줄인, 늘린다 어딨어? 맨 위에 요만큼. 줄인다 어딨어? 맨 밑 어디? 어디? 맨 위에요. 거기다 줄인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틀린 거야. 자, 다른 거 뭘로 할까? 이건 60점짜리. 뭘까? 주제는? 이런 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고등학생 됐다고 이 주제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지. 왜? 우리는 주제를 어떻게 배워? 선생님이 자, 이거 주제는 뭐다 라고 필기를 해주지. 그럼 애들은 아주 수동적인 아주 어린이 같은 자세로 열심히 필기를 받아 적지. 그 생각은 별로 안 하지. 그지? 그래서 알려준 주제 문제만 맞추고 스스로 주제를 못 만드는 그런 일이 계속 생기다가 우째우째 대학교를 가고 그런 주제 만들 일이 평생 없어. 그러다가 한 35, 40, 45살쯤 되면 이제 주제가 뭔지 알기 시작해. 그런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나? 노안에, 난청에, 머리 안 돌아가지, 허리 아프지, 목 아프지. 생각을 하자 말이지. 빨리 생각을 해. 고통스럽게 생각을 해서 빨리 주제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뭐에 대해서 썼는가? 이게 주제잖아. 뭘 말하려고 이 글을 쓴 거야? 일부러 디마케팅을 통해서 수요를 낮추기 바란다. 반드시 들어갈 말이 뭐겠어? 마케팅. 어? 아직도 마케팅이라고 생각해? 디마케팅이야. 디마케팅도 몇 개 들어갔어? 한 개 들어간 거는 절대 주제라고 생각하지 마라. 두 개. 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가든 비슷한 말이 두 번 이상 들어가든 반드시 두 번 이상 들어가. 자, 그래서 이것은 디마케팅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여기다 쓰지 말자. 자, 디마케팅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만들래? 수요를 줄이는 거. 그렇지. 디마케팅을 통해 수요를 줄이는 마케팅 전략 중 디마케팅이 있는데 이것은 수요를 줄이거나 옮기는 마케팅 전략이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한 주제를 어느 시점에서 생각했던 나머지 문장들도 그 주제가 맞나를 확인하는, 검증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면 되지. 그래서 뒤에 보면 마케팅 관리는 자, 뭐 하는 거야? 추구하다. 뭘 추구한다? 영향을 준다네. 자, 뒤에 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다. 주려고 추구하는 거다 하는 거야. 수준, 시기, 자연도 되지만 특성, 특징, 본성 이런 말이지. 뭐에? 공급과 수요가 나왔어. 자, 뭐를 조절하는 거야? 뭐에 영향 주는 거야? 자, 어휘 문제는 앞문장, 뒷문장에서 보고 힌트를 찾아야 되지. 그냥 찍지 말고. 뭘까? 답은? 수요. 왜? 앞에 계속 수요라고 그랬잖아. 그치? 수요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랬어. 아는가 봤어. 자,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되지? 어떤 방법이야?
제대로 듣고 있잖아, 시키야. 너는 말 안 했잖아. 모르니까 말 안 했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됐지. 조직이 성취할 수 있도록. 뭐를? Objective? 목적이지, 목적. 아브젝트랑 헷갈리면 안 된다. 아브젝트는 물건, 물체고 Objective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Goal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이야. 이건 성취하다지? 그래, 이건 조직이지? 그래서 어떤 조직이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자, 여기서 왜 이런 조직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6번. 갑자기 왜 밑도 끝도 없이 조직이 나온 건가? 이유가 있나? 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야? 뭘까? 아, 나 진짜. 조직이 왜 나올까? 여기 전기회사 나왔잖아. 전기회사 같은 조직. 전기회사 같은 조직이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버려? 이런 성수기에 막 인기 있는 데 가지고 사람들 전기 팍팍 쓰고 막 엘리베이터 돌아가고 에어컨 팍팍 돌아가고 막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이러면 전기 난리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어? 뭐 그 추가로 막 거기다가 무슨 뭐 송전탑 쌓든지 뭐 전기를 뽑아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껏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해서 아 이제 전기 문제 없다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 비수기가 오는 거야. 겨울이 오네? 헐, 그 본전 뽑으려면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네? 안 되잖아. 그럼 그때 좀 덜 쓰도록 좀 아니면 뭐 가격을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좀 뭔가 변화를 주면 되잖아. 디마케팅을 하면 되잖아. 안 쓰도록. 그래서 이제 전력회사가 나온 거지. 그 전력회사가 목적을 달성한다. 목적이 뭔데? 목적이 뭔데? 안 쓰도록 덜 쓰도록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온 거야. 자, 여기 help에는 S가 왜 붙지? 왜이 7번 왜부터? 방법이니까. 그렇지. 이게 선행사네. 단수니까 동사 3인칭 단수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 동사 S부터. 자, 이거는 관계 대명사일까 부사일까? 8번. 자,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나 이렇게 내신 들어가는 거에서나 이런 것들 내가 미션 준 것들인데 이것들 시험도 있어. 오늘은 안 봤다마는 그것들도 다 정리해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 볼 적에 네 35번에 6번 미션 설명해봐. 이렇게. 6번이 선생님 뭔데요? 나한테 물어보면 뭐야? 이런 미친놈 맞나? 이렇게 되겠지? 난 몰라. 그냥 자기가 알면 돼. 자. 대승 관계. 관계사? 관계대명사? 접수사?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뭘 보고 알아? 주어가 없네. 주격 관계대명사가. 여기다가 만약에, 방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법도 하면 관계부사만 무조건 쓴다. 아니지. 주격이잖아, 그지? 자, 만약에 여기다가 뭐 he라고 주어를 써서 he helps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건 뭘까? 완벽하니까 관계부사가 되는 거야.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같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거와 아까 생각한 주제가 맞나 봐봐. 자, 디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마케팅 중 디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수요나 이런 걸 줄이면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맞는 거지? 그럼 주제가 맞죠.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밑에 문제들은 이거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하는 거지.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거기는 이제 최종 정리식으로 자, 정리. 자, 즉 이런 말 한번 해볼까?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즉, 얘네들은 이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봤어. 괜찮아 보인다, 그지? 즉도 괜찮아. 또. 그럼으로 어때? 즉이 그럼으로 아니었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 즉은 그럼으로가 아니지. 그래. 그럴 경우도 있다, 그지? 나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그리고 어제도 완전 실컷 잤다. 즉, 난 망했다. 시험이. 말이 되나? 그럼으로 시험이 망했다. 어느 게 더 맞아?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서 이렇게 인과관계가 될 적에는 그럼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말한 것들을 딱
간결하게 정리해 주는 거야. 나는 영어가 5등급이다. 수학이 8등급이다. 전 과목 등급을 합쳐보니까 46등급이 나왔다. 이래놓고 뭐라고 쓰는 거야? 즉, 난 망했다. 그러므로 망했다도 괜찮나? 그러므로 망했다도 괜찮지만 즉 망했다는 어때? 맞지? 앞에 게 원인이 돼가지고 즉 망했다 이게 아니, 앞에 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러므로 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즉 망했다는 거야. 앞에 걸 정리해 주지 통째로. 그러니까 그럴 땐 즉이야.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아 정리를 해주는 즉이냐 아니면은 그러므로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되는데 보통 그냥 선택지 보고 둘 다 있으면 고민하지만 둘 다 있는 게 아니면은 고민할 필요 없지. 그지? 자 그래서 뭐가 더 어울릴까? 지금 상황에는? 자 그럼 보자. 즉이라고 할 적에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이렇게 같다는 개념일 적에 즉일 수 있어. 자 그렇게 한번 접근. 앞에서는 디마케팅의 목적은 수요를 줄이고 뭐 다른 뭐 수요를 줄이고 다른 시간으로 이동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다. 즉 마케팅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 어 괜찮네 즉 그지? 어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마케팅은 영향을 주는 걸 추구한다. 어때? 괜찮아? 자 둘 다 나와 있나 그게? 자, thus라는 말은 does가 아니고 thus, thus 이런 식으로 이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뜻이야. 이거는 괜찮나? 괜찮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에 영향을 주려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것도 괜찮네? 그래서 뭐 이런 류의 말들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지. 그지? 이거는 얘가 맞나? 구체적으로? 얘 맞아 안 맞아? 이런 거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어.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오케이.